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해야지. 우와, 배고파. 엄마한테 빨리 점심 달라 해야겠다. 엄마. 아, 아침도 다 먹었겠다. 이제 출근해 볼까? 아여, 그나저나, 내가 여기다 둔 서류는 어디 있지? 아, 여보, 내 서류 어디 있어? 내 서류, 여보. 난 너무 이쁘다니까. 어쩜 이렇게 뱃살이 하나도 없니? 여보. 여보, 여기서 왜 아침부터 꼴값이야? 뭐가 어때서? 수영복 입고 있잖아. 아니, 왜 수영복을 입고 있냐고. 오늘 같은 평일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왜 이러냐고. 놀러 가는 건 아니고 알바를 뛰러 가. 어휴, 내 눈. 어휴, 민망해라. 위로 올려야지 눈을. 어휴. 왜 그래? 알바로 간다고. 어디로 가는데? 알바라는데 왜 그러고 와? 아, 당연히 수영장 알바를 하니까 그렇지. 수영장 알바를 하는데 그걸 입고 간다고? 아이, 꼴값 떨지 말고 얼른들 입고 가. 알겠어? 아이, 저 무슨 별꼴이야 이게. 아유, 죽이나 해야지. 아, 여기가 내가 오늘부터 알바를 할 그 워터파크인가? 와, 되게 넓고 좋네. 사람도 많아 보여. 아휴, 알바 첫날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쓰레기들 좀 다 치워볼까? 아유, 사람들 왜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는데 여기다 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 거야? delicious. 손님.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이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차. 여기 쓰레기통이 아닌데, 거참, 진짜로. 사람들이 말이야, 음식물 앞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말이야. 아휴, 이 그릇만 치우면 쓰레기 정리 끝이네. 이차. 여기 이쁜 아가씨? 시간 괜찮으신 그 벤치에서 같이 좀 수다 났다는 건 어떠신지. 또 내가 굳이 수영복을 입지 않아도 아직 내 미모 때문에 워터파크에서 헌팅을 다당하네. 아유, 내가 좀 이쁘긴 하지. 아유, 글쎄요, 잘 모르겠는. 뭐야? 가동이 가세요. 아이 이쁜 아가씨, 그 벤치는 어떠시냐? 벤치 말고 그러면 그 벤치마킹은. 내가 아주 그냥 이 나이 먹고 아주 그냥 아유 별꼴이야. 왜 그랬지 내가? 정말 창피하게. 자, 이번에는 여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빨간 라인에 넘어가지 않도록, 깊은 곳으로 손님들이 안 들어가도록 통제를 하면 된다고 그랬었지. 아이, 거기 꼬맹아,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손님. 에, 왜요? 빨간색 넘어서는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난다고요. 아이, 알겠어요.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아니, 왔다리 안 된다니까. 안 돼. 왔다리 갔다리. 아이, 거기 좀 들어가요. 그러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어. 아이, 정말 주책이야 이 아줌마. 엄마. 와우, 와우. 아, 역시 워터파크는 파도풀. 우후.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너무 잘한다. 너무 잘 논다 우리 아들. 엄마. 왜 그러니? 나 화장실. 화장실? 오줌 말이야. 보자. 어차피 여기 사람 없으니까 우리 아들 여기서 싸. 괜찮아. 싸. 진짜? 싸. 괜찮아. 엄마 오래 갈게. 우리 아들 물줄 이렇게 넣어줄 대장감이요. 자국감. 에이, 거기 아줌마! 아, 여기
풀장 안에서 오줌을 싸시면 어떡해요? 사람들도 이용하는 곳인데. 아니 우리 아들이 오줌을 누겠다는데 당신이 뭐라 이래라 저래라야 이 아줌마야. 아니 화장실이 있는데 왜 거기서 오줌을 싸세요 손님? 아니 급하면 쌀 수 있지. 어? 당신 애한테 안 싸봤어? 그리고 애기 나한테 왔는데. 어? 아니 사람이야 짐승이야. 짐승이나 길거리에서 오줌 싸는 거죠 손님. 엄마 이거 신고해. 고객센터에 신고하자. 그래 그래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 응. 엄마 어이가 없네. 아니 손님 어. 그거 아니 손님 제가 잘못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우리 보고 돈 진짜 볼 것이지. 어? 더 싸 더 싸 줘? 똥도 싸 똥도 싸들. 아휴 해수욕장 청소하느라고 힘들었네. 아 결국 그 아이가 물속에서 똥까지 쌌지 뭐야. 아유 그 똥을 치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휴 그나저나 여기서 이번에는 주스나 커피 같은 걸 팔라고 했지. 아 네 어서오세요 손님. 뭘로 드릴까요? 오 거기 아가씨. 안 그래도 이쁜데 나랑 커피 한 잔 좀 마시는 게 어떨까? 아이, 아이 그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유부녀고 당신은 딱 봐도 젊어 보이는데 아이 좀 더 나이대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때요? 아 물론 제가 좀 젊어 보이긴 하는데 아이 그래도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쪽은 손님이시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커피 한 잔 알려줘요 아줌마. 같이 좀 나가게. 이거 네? 아가씨. 어? 커피 한 잔 어때? 널 어? 향한 어? 나의 마음을 커피해주고 싶은데 말이야. 날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 아이 창피. 저기 아줌마. 네네네.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아 그러면은. 네? 뜨끈. 아, 완전 핫.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호로록. 잘 먹었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도 알바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 자리에 가서 알바를 이어서 해야겠다. 아 이번에는 다시 또 안전요원이 돼가지고 손님들의 안전을 책임져야지. 아휴 여기서는 저기 보이는 저 미끄럼틀 워터 슬라이드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잘 지켜봐야겠어. 나는 너무 예쁘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도 저 이렇게 가서 자 찰칵 한번 포즈 한번 잡아주고 찰칵. 여기서도 찰칵 저기서도 찰칵 그 카메라님도 한번 찰칵. 자 같이 셀카 찰칵. 어, 아이 저 사람 저 손님 아니 남자가 무슨 여자 비키니를 입고 아이 거기다가 여자 손님을 향해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 몰래 카메라 어? 도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거기 손님 거기 배 앞에 누군? 당신 파란 몸 일로 와봐요 빨리. 누가 불러요? 왜 불러요 아줌마? 왜 부르냐고? 아니 손님 이렇게 마음대로 워터파크에서 다른 손님들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되죠? 아니 뭐 내가 딴 사람 사진을 찍어? 내 사진 찍은 건데 지금 남자면서 여자 비키니나 입고 워터파크에 오고 말이야. 응? 완전 면대 아니야? 그거는 내 취향이야 이 아줌마야. 아이 빨리 핸드폰 내놔봐요 빨리요! 어? 빨리 내놔, 안 찍혀있으면 어쩔래? 아이 빨리 내놔요! 어? 이 아줌마가? 어? 힘들면 다 된 줄 아나봐. 하여튼 어? 이렇게 변태들이 많아서야 어? 안심하고 워터파크로 오게 응? 어? 사진이 다 셀카잖아? 저기요! 어? 아 네 손님. 아니 내 사진 내가 셀카 찍겠다는데 내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는데 아줌마가 뭔 상관이야! 아,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오해를 했었네요. 어. 아니 정말 기분 나빠질라네. 당신 이름 뭐야? 사장 나오라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누구 사장이라고. 야 어디가 안네 셀카 찍어야지. 카메라님도 가만히
나 김철중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오늘따라 굉장히 시원하게 워터파크를 즐기고 싶구만. 벤티가 벗겨지도록 한번 달려보자고. 오 남자. 진짜 오늘 너무 힘들다. 수영장 알바 오늘 하고 때려치든가 해야지. 아유 왜 이렇게 진상 손님이 많은 거야. 오 속도가 너무 빨라. 아유 손님 괜찮으세요? 우와. 아유 손님. 그런데 수영복이 수영복이 어? 오? 이건 대박이야? 최고? 아니? 내 팬티가 여기 있네. 어우야. 아휴. 아유 오늘 수영장 아르바이트 너무 힘들었어. 아유 이상한 손님들도 계속 오고. 아 이상한 사건도 계속 일어나고. 아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